너거 아니냐, 6학년? 우리 집에 놓고 갔잖아. 아, 맞네. 나 이거 계속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다. 맨날 그렇게 하나씩 놓고 가냐, 쭈쭈. 어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전화와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호다닥 달라가는 바람에 실수로 놓고 갔다. 맨날 오비키네 집에서 노나 보지? 어제 오리온이랑 또 게임했냐? 게임하고 거래하고. 뭐? 응? 말랑이 거래? 나랑 거래. 나 엄청 많아. 나도 좀 있어. 좋은 거 있다. 나도 있지. 엄청 귀여운 거 많지. 어이 시구, 둘이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저는 이거야. 몰랑몰랑 말랑이. 저거라면 전 이거야. 만원경 잘 보면 콧구멍도 보입니다. 콧구멍도 보인다. 오비키가 귀찮게 오비키. 콧구멍. 귀여워 죽네 그냥 아주 그냥. 와 귀엽지 키키키키 오비키. 몰랑이와 만원경. 어떻게 그럼 승인? 그래 승인. 승인. 몰랑 몰랑 귀엽네 몰랑아. 오 잘 보인다. 야 너 콧구멍 보인다 콧구멍. 내 콧구멍 더 잘 보이지. 어이 시구, 저는 그렇게 졸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등이 뜨거운 느낌이 나지? 어? 난방장이잖아? 와, 웃기다. 오, 신기. 어? 깜짝이야. 야, 난방장. 너 괜찮아? 괜찮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누가 그렇게 열받는 일 있었어? 영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너 그럼 저렇다. 너 오늘 둘이 친해 보인다? 어, 야, 얘 맨날 우리 집 오잖아. 맨날 우리 집? 얘 오리온이랑 베프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이런 거 놓고 가고 말이야. 응? 시체 맞게. 이제 잘 챙겨감. 야 6학년 너 이리 와봐. 나 누나 나 무서워. 혼날 것 같아. 화이팅. 누나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와 만원경 얻었다. 어때 나 군인 같지? 아니 군밤 같아. 장난하냐? 장난치지 마. 너 진짜 나쁜 아이로구나. 너 다 해라. 헐 너도 유행어 안 해? 키키키키오비키. 어 뭐 나도 유튜브 보니까. 근데 이건 누구 거야? 저거. 아 저거? 6학년 거. 너가 6학년 건지 어떻게 알아? 방금 놓고 간 건데? 그리고 제가 맨날 우리 집에서 노니까 내가 알지. 맨날 니네 집 간다고? 쟤는 뭐 학원도 안 간대? 학원 왔잖아. 태권도 학원. 나는 중2 되니까 바쁜데 누구는 팔자 좋다. 초등학생이라서. 아 나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부질없다. 학년이가 그러던데 요즘 5학년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3시 넘게 끝난다더라? 우리 때는 거의 2시 넘으면 집에 와가지고 간식 먹고 그랬었는데 너 기억나냐 그때? 어 그랬었지. 그치? 근데 쟤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응? 아니 그래서 너 뭐 오비키네 자주 가? 아니 뭐 그냥 오리온이랑 놀 때 가서 게임하고 하는 거지. 일주일에 몇 번 가? 일주일에 안 세봤는데. 세 번 넘어?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다섯 번 정도 간 것 같고. 다섯 번씩이나? 뿡! 아, 이번 주에는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고. 야 오늘
오늘이 금요일인데 세 번 정도 간 거면은 한 번 빼고 다 갔다는 말이잖아. 그런 셈이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 오면 집에 가고. 야 6학년, 너 오늘부터 우비키네 집 일주일에 딱 세 번만 가. 세 번? 딱 세 번! 알겠어? 야 근데 학년이 아이돌 누구 닮은 거 같지 않냐? 누구지? 아이돌? 그 있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그...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년이 누구 닮은 거 같죠? 기억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들 모인다. 전체 차렷. 오 가자 가자 수업한다. 촬영! 인사! 비룡! 바로! 오늘은 겨울이다. 각자 가르고 싶은 상대를 지목하여 겨울을 한다. 야 우비키 너 나와. 나랑? 야 나 흰띠인데? 그러니까 나 노랑띠야 뿌! 그래 하자! 겨루기! 야 육학년 너 나랑 겨루자. 나랑 겨루자고? 아 남자 여기 너밖에 없잖아. 아 형 나는 초록띠고 형은 검은띠인데. 띠 계급장 다 떼고 붙는 거지. 그 모든 게 내가 다 딸리는데 체급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 야 남자가 하면 하는 거지. 겁나. 아 무서워. 자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자 먼저 남자부터 겨루기로 한다. 팀 짠 사람은 일어서. 학년이랑 반장이 둘 다 겨루기 한다고. 그래 둘 다 나와봐. 네. 네. 학년이는 초록띠고 반장이는 검은띠고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권도는 말이야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는 경기다. 자 멋지게 겨룬다. 준비 시작.
단발의 탈룡 오늘은 비키가 이겼고 다음번엔 벌레가 이기자. 잉! 나쁜 셰프! 야! 너는 노랑띠가 흰띠한테 지냐? 나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 나는 비키 죽어보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겨루기 대결? 제! 성공! 뿌! 야, 오비키! 오비키? 초일진? 너네 집이 이 근처냐? 그렇지. 너도 이 근처 살아? 그건 아닌데 여기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왜? 나랑 사귀자. 사귀자고? 갑자기? 너도 나 좋아하잖아. 전혀.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좋게 봐준 건 고마운데. 남반장 때문에? 걔는 내 남자친구는 아닌데. 그럼 됐네. 그렇다고 너가 좋은 건. 누가 처음 본 사람이랑 사귀냐?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내일 보자. 지금 갈게. 까였네. 첫 번째 도전 실패. 그럼 플랜 B로 들어가야겠네.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아니 딱히 없는데. 자 조용조용 다들 자리에 앉자. 우리 쪽지 시험 봤죠? 선생님이 이거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시험을 잘 봤더라. 열심히 하자. 나 시험 망했다. 반장 나와보자. 네. 지금 애들 시험지 좀 나눠주고 선생님 금방 올게. 나눠줄래? 네, 알겠습니다. 박세리? 줘봐. 역시 100점. 난 역시 박세인. 전화보자.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양갈래? 박수치. 뭐야 몇 점이야 몇 점? 아 진짜. 다시 보니까 70점이네. 아 다행이다. 60점일 줄 알았는데. 이거 이름을 안 썼는데? 이거 누구 거야? 이름 안 쓴 거 이거 글씨체 누군지 아는 사람. 오늘 글씨체인 거 같은 사람. 20점 너무 심하다. 저 정도면 한 번으로 쭉 찍은 거 아니야? 이거 20점 누구야? 20점 누구? 아, 너 거였어? 이름을 썼어야 네 친구야. 이 자식이. 아, 그리고 이 친구 이름 뭐지? 이 친구 20점 이름 뭐지? 조일지. 아, 그래. 선생님한테 이름 안 썼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알겠어, 20점 친구야. 20점 친구 뿌. 아우 씨, 야 웃지마 너. 뿌뿌. 오 너는 20점보다 잘 봤네. 아 수고했고 다음은. 아우 남반장 이래 하시고 씨. 야 오비키. 짝꿍. 왜 온 거지? 그런데. 너 나랑 사귀기 싫다 했지? 이게 싫다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약간 이르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나랑 계약연애하자. 계약연애? 왜 나랑 계약연애 하려고 그래? 아 그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내가 걔 피해서 전화 온 거거든. 그래서?
걔 떼어놓기 위해 날 이용한다? 그렇지. 좀 이용 좀 당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아서 말이야. 내가 왜 이용 당해줘야 되냐? 나도 귀찮은데. 아이 진짜 귀찮게 하네. 너 남반장 아빠네 회사 알지? 남반장 네 아빠 회사? 알지. 아저씨 상무님인가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야? 오 금수저. 너나 안 도와주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걔네 아빠 자르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회사가야 쉽게 자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얘기한다. 김교수님. 야야야야야. 남반장한테 괜히 왜 그러는데?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20점이라고 했거든. 정말 너 도와주면 아무 일 없다 이거지? 아무 일 없지. 그럼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사귀는 척하면 되는데? 일주일? 일주일?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네. 일주일 뒤에 약속해놓고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건데? 말 바꾸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그 귀찮게 하는 애가 떨어져 나간대?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지. 에이, 인주를 들고 다녀? 됐다. 야, 너 정말 사업가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더니 생각도 못했어 나는. 뭐든 확실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셨지. 아빠 얘기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자, 그럼 계약 기념으로. 아,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앞머리 안 만졌다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채팅 부사 이걸로 바꿔. 채팅 부사를 바꾸라고? 그건 좀 오반데. 야, 여기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안 보여? 채팅 부사 바꾸라고? 어, 진짜네. 신기한 자식. 자, 됐지? 어, 이제야 진짜 사귀는 것처럼 보이네. 됐다. 어? 뭐야? 오바키 20점이랑 사겨? 다녀왔습니다. 왕왕. 왜 이렇게 늦어? 오늘 늦게 끝났어? 아, 아니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날씨가 좋아서. 어, 날씨 좋지? 요즘이 제일 좋아. 벌레 없고. 씻고 좀 이따 나와. 밥 먹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남친 생긴 거야? 너무 힘들어. 아니, 잘생긴 건 알겠는데 행동하는 게 너무 일진이잖아. 놀이공원 가고 싶다. 놀이공원? 잘 들어갔나? 야, 5분 안에 답장해야 되는 거 알지? 아, 진짜 계약서 되게 좋아하네. 나 잘 들어갔어. 내일 학교 끝나고 뭐 해? 나... 내일 피아노 학원 안 가는 날이지? 나 내일 뭐 없는데?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빵빵 뿡뿡 빵빵 뿡뿡. 누나 누나 누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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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누나 이거 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고. 웽웽웽. 아 지금 누나 정신 사나우니까 밖에서 TV 봐. 나 심심해. 아 나가라고. 헤이 나패시앙 빵빵 뿡뿡 빵빵 뿡뿡. 엄마 누나가 나랑 안 놀아줘. 어디 갈 건데?
놀러? 야야야야 너네 그거 알아? 오비키랑 초이진이랑 사귀는 거 감히 남친을 사겨? 나도 남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없을 것 같고 뭐? 너 죽을래? 아 그래서 채팅 프사 커플로 한 건가? 야 오비키가 쟤한테 오자마자 쟤가 잘 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오비키가 그래? 아니 내 촉이 그래 내 촉이 딱 그래 뿌 내가 봤는데 걔네 둘이 하굣길에 걸어가는 걸 봤거든? 근데 오비키가 딱 그때 사귀자 그래서 그런 거야 대박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 잡았어? 아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어? 비키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그 일진이랑 사겨? 아 그렇게 됐어 어 왜 뭐가 문제 있어? 우리 어제부터 일일이야 아니 문제라기보단 비키야 봤지 봤지? 쟤네 둘이 사귀는 거 맞지? 야 백설아 너 알고 있었지 뿌? 나한테 전혀 얘기한 적 없어 얘기를 안 했다고 뿌? 절친인데 너한테 응? 얘기를 안 했어? 나 정말 처음 들어 이상하네 너무 수상해 그리고 너무 궁금해 궁금해 뿌? 야 오바키 어? 남편장! 너 여기서 놀고 있었냐? 여기 그네가 재밌잖아 아, 아유 아. 여기 조경을 잘 해놨네 꽃이 진짜 이쁘다 우와 꽃 예쁘다 애기 때부터 꽃 좋아하네 근데 너 진짜 그 20점이랑 사겨? 사겨 계약서 때문에 웬일이냐? 갑자기 좋아졌냐? 내가 좋대 고백하길래 그래서 그러자 그랬지 고백하면 다 사귀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잖아 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로 사귄다는 게 그게 하트 아니 내가 글로 갈게 거기 있어? 나 지금 가봐야겠다 남친 만나야 돼서? 그래 가라 내일 보자 매일같이 놀던 행복했던 시간이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익숙해 아 뭐야 고백하면 저렇게 바로 사귀는 거였어? 나도 고백할 걸 그랬나 아 돌아보면 내가 서 있을 거야 5초 늦었는데? 야 5초나 너 그렇게 철저한 애가 시험은 왜 20점이냐? 너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마라 알았어 뭐 할 건데 재밌는 거 하면서 놀자 간다 어디로 갈 건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20점보다 높잖아 너 그거 놀리지 말라 그랬지 기계가 이상한데 20점 아, 다 불렀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린다 벌써? 벌써 다 풀렸어? 아, 나 아직 풀려면 멀었는데 뭔 놈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냐 그러게 다음 코스로 가자
다음 버스가 또 있어? 아직 멀었다니까. 가자. 너 그거 진짜 한다고? 왜? 예쁘지 않아? 아니 너무 투머치 아니야?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이뻐? 어 완전 이뻐. 나 괜찮아? 예쁜데? 오 뭐야 나 살짝 못 나온 것 같아. 너 실물보다 이게 더 잘 나온 거야. 내가 이거보다 못생겼다고? 이게 나. 오 말을 해도 그렇게. 오샵이 잘 된 건데 이 결과물은. 야 너 거기 안 서? 진짜 좋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너무 예뻐. 와 진짜 좋다. 오빠야. 오빠라고 하지 마라. 나 진짜 소름 돋아. 와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진짜 싫어. 오 소름 돋아. 대학 스웨터 있어? 진실? 은 아닌데. 와 진짜 싫어. 완전 약올라. 완전 싫어. 야 근데 여기 우리가 먹기엔 좀 비싼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즐겨. 아니 너 돈 많냐고. 이 정도는 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야. 네 돈 아니잖아. 니네 아빠 돈이잖아. 아빠 카드 없거든? 그거 다 내 돈이거든? 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버는데 어떻게 버는데 어떻게 버는데. 다 버는 방법이 있어. 두 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와. 자 먹자. 나 찍어줘 찍어줘 한 번만. 와 진짜 똥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됐다. 야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맛있겠다. 우와 오 잘 먹었습니다. 오 음식 보니까 신났네. 신나 신나 너무 신나. 오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 키키키키오 비키.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야 너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림 그리고 있잖아.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20점 맞지? 아우 20점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20점 해. 귀엽잖아. 너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아 그만 놀려. 근데 그림은 왜? 연습하다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냐? 나 방에 걸어두게. 내 그림 비싼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내 방에 액자가 있는데 그냥 살 때 그대로 그 그림이란 말이야. 되게 별로야. 생각해보고. 치, 되게 비싼 척하네. 야 뭐야 그게? 어? 오비키네? 50점? 옆에서 오래 잊고 싶었던 거야. 편히 웃고 장난치는 친구로. 이 목걸이 빼면 계약 위반이야. 계약 없으면 얘기가 안 되나. 예쁘네. 고마워. 익숙해 또 너의 민소 이젠 볼순 없지만 월드컵 한다? 해봐 해봐. 그래도 예전
상황을 생각해서. 아하하! 야! 오비키 옛날에 나왔다! 오비키 초등학교 때! 돼지다, 되게 돼지다, 찌찌찌! 이때 진짜 못생겼는데? 나지, 나지, 당연히. 당일 나지, 뿌! 아하하! 나도 못생겼잖아! 나 진짜 못생겼다, 찌찌! 야, 너네 놀리지 마라! 지금은 아주 용대 찌뿌! 야, 나 다시 못생겨지고 있나? 너 못생긴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게 진짜. 너 되게 잘생긴 줄 알아본데 너도 되게 못생겼거든? 난 너가 아무리 그렇게 놀려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 아우, 그래 잘났다. 킹받네, 킹반장. 아, 정말. 엄마, 나 예뻐? 아, 우리 딸 예쁘지? 엄마, 판다, 판다.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아이. 나는 엄마랑 왜 안 닮았어? 너? 엄마가 너 이마트에서 사왔잖아. 아,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진짜야. 이마트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샀는데?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직접 사가지고 왔지. 그거 처음에 알로 사가지고 키우는 거야. 어, 물에 불려서. 근데 지금은 왜 안 팔아? 그때 그게 잠깐 유행이었어. 지금은 안 팔고 그 문제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말이야. 어? 그런데 어떻게 하니? 그때 산 사람들은 키워야지. 그럼 리온이는? 리온이도 사온 거야? 아니, 리온이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 너는 사왔고. 와, 거짓말 치지 마. 나 이제 그런 거 안 믿어. 나 중2야. 아, 맞다. 엄마가 개구리 알 젤리 사왔다? 와, 드디어 발견했어? 오, 어디, 어디? 어디? 어, 이거네? 아유, 중학교 2학년이라면서 개구리 알 젤리를 아직도 좋아하네. 아유, 개구리 알 젤리 만들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 오, 개구리 알 만들기요. 예스! 너네 엄마가 사오셨다. 너네 엄마? 우리 엄마가 왜 너네 엄마야? 아우 참. 너네 엄마가 나는 이마트에서 사오셨단다. 와, 이마트에서 사람도 팔아? 답하네. 이젠 안 판대. 자, 잘 봐. 누나가 개구리 알 만든다. 개구리 알 만든다. 요거를 딱 뜯어가지고 이 하나씩 넣으면 개구리 알이 뽁뽁 생기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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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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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잘 되지? 히히. 어, 안 돼, 안 돼.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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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지? 오 먹어봐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개구리알. 와 먹어봐야지. 새콤달콤해. 아 웃기다. 막 요념념 하면서 씹힌다. 근데 너 다 먹어라. 오 진짜? 왜? 나 이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 나 너무 턱살 많이 찐 것 같아. 옛날처럼 다시 살찌는 거 아니야?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 아, 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눈도 작고 얼굴도 너무 크고 턱살도 너무 많고 볼살도 너무 많고 이빨도 튀어나왔고. 우와. 2022년엔 초록색이 트렌드라고 하니까. 요즘은 오버립을 하는 게 유행이니까 불터치도 이렇게. 됐다 이제. 어? 너 이상해졌어. 어? 남반장이다. 야 남반장! 어? 양갈래? 뭐하냐? 나 그냥 있었지 뿌. 내 이상형이 누군지 생각하고 있었어 뿌. 이상형? 어, 넌 이상형이 누구야? 머리 길고. 머리 길고
얼굴 동그랗고 약간 성격 털털하고 뭐 그러네? 성격 털털? 나 성격 털털한데? 나 아니야 나? 와 이상형 월드컵 되게 웃기네.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이라니. 넌 응? 누구 나왔냐? 나? 아직 안 했는데? 해봐 누구 나올지 그럼 한번 해본다. 오, 아. 아, 미안하다. 남반장이지. 박세일 아리엘? 아, 아리엘. 아, 오비키. 아, 악마. 오, 악마 사진 잘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우리가 있다. 아, 의리! 누구? 나? 아, 오래 봐서 그런가? 네 얼굴이 제일 익숙하다. 눈에 익어서 이렇게 나왔나 봐. 에휴, 그럼 네가 그렇지 뭐. 넌 우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양갈래, 박세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네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도 특징이 다르잖아. 뿌뿌. 한 명만 고르자면? 한 명만 뽑는다고? 아, 무인도에 살아야 돼. 무인도에서 평생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너는 항상 오비키는 못생겼다고 하니까 오비키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뽑아봐. 오비키를 왜 제외해? 나 무인도에 오비키 될 것 같건데. 왜? 왜긴 왜야? 예쁘니까. 내가 오비키보다 못생겼다는 거야, 뿌? 야, 오비키 뚱뚱할 때가 너보다 예쁜데? 뭐라고? 돼질 때가 나보다 예쁘다고, 뿌? 에, 그러니까 돼지라고 그만 놀려. 내가 훨씬 나. 이, 진짜. 이리 줘, 그럼. 익숙해서 1등 했네. 하하, 기분 좋다. 아니야, 예뻐. 어? 예쁘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화장도 막 이상하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 그렇게 보인다면 안 할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이상형 월드컵 1등하기 대성공! 내가 2탄 때 엄청난 추격심을 보여준댔지? 웃기들이 좋아해줘서 마미가 준비했지. 기대하라고. 아, 설아야, 나 지금 지하주차장이라서 잘 안 들린다. 들어가서 카톡할게. 아. 인터넷도 안 되네. 저건 마미롱 레그인가? 저 인형 뭔가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 용케도 살아있었군. 내 마법에 죽지 않았네. 그래도 이번엔 살아남을 수 없을걸? 마비롱 레그, 날 죽이려 했더니 왜? 왜냐니? 내 계획을 방해하니까. 저건 양갈래 인형인데? 양갈래한테 인형을 뺏은 거지? 내가 잘 묶어줬어. 양갈래 풀어줘! 우정이 아주 대단하군. 양갈래를 풀어내려면 게임을 해야 한다. 게임? 어떤 게임? 재밌는 게임이지? 그림 맞추는 게임. 야! 이건 그림 맞추기 게임? 카드는 딱 10번 안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 제한 시간은 30초.
키시시 어려워. 오. 혹시 여기? 키시미시. 오, 한번 맞췄어. 어. 끝! 다 맞췄다. 예. 성공했다. 예스. 예스. 용케도 게임에서 통과됐네. 그럼 단서를 주지. 계단이야. 다쳤네. 야. 오, 일로 와. 지금 인형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해. 아니야, 퍼피가 더 중요하다고. 퍼피가 내 목숨이야. 퍼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 알겠어. 그럼 일단 퍼피 구해오고 빠져나가자. 그래. 퍼피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자. 양갈래를 구했지?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어? 저건 퍼피야. 마미롱 레그, 퍼피를 놓아줘. 퍼피는 놓아줄 수 없지. 내 거니까. 퍼피를 놓아줘. 뿌! 너희들 죽는다. 양갈래 뛰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양갈래. 빨리 가자. 오비키, 넌 이제 죽었어.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뿌. 살아서 다행이야. 진짜 죽을 뻔했잖아. 이제 진짜 마미롱 레그는 죽었어? 죽었어. 휴, 다행이다, 뿌. 퍼피야, 이제 나랑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뿌, 뿌. 응? 응? 지금 데리러 가라고? 어? 나? 어디로 데려가? 아직 아니라고? 그래, 언제든 얘기해, 뿌. 저 인형도 수상해. 뭔가 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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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어, 너 마미롱 레그 아니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 어, 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 너는 응? 주인이 누구니? 캐캐캐? 어? 나랑 친구하자고? 에? 나 재밌게 그네 타는 법 아는데 알려줄까? 캐캐캐? 에짜 그러자고 캐캐캐? 재밌지 캐캐캐? 자 봐봐 이렇게 타고 또 이렇게 트위스트 재밌지 캐캐캐? 재밌지 이번엔 너가 바다에서 주워온 예쁜 보석들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쁘지? 키키키키 오비키 좋아 보이잖아? 오비키만 다 가질 수 없지 내가 뺏어야지 어? 야 박스인 너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긴 일광욕 즐기고 있었지 요즘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말이야 아 잘했네 이게 뭔지 보자 어 이거 이쁘지?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들이라 이건 내 거야 내 얼굴에 다 할 거야 그걸 다? 그럼 이상할 텐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 어 나도 어차피 주운 거라 가져도 괜찮지만 이것도 이쁘고 어머 또 이것도 이쁘고 예쁘잖아 말할수록 좋지 다다익선 너무 예뻐 예쁘잖아 진짜 그거라고? 자자 이너 누나들 잘 봐 내가 공 던질게 나한테 다시 던져 잘 받아 그래 재밌겠다 키키키키 오비키 자 진짜 던진다 받아 물개질 완전 잘 받을 수 있다 슈 던진다 이겨 받아 나이스 캐치 우와 재밌다 재밌어 키키키 오비키 뭐야 둘이 재밌게 놀잖아 심술라 나는 심술 부릴 거야 야 오리온 나한테도 던져봐 아 재밌다 캐치게 잘 받아 박스인 누나 야 똑바로 던져 똑바로 던졌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거면서 아 재밌다 재밌다 박스인 누나 난 다시 패스 내가 왜?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지 내 몸이지 와 역시 악마 박스인 누나 너무 나빠 와 너무 재밌다 빨리 돌려줘 박스인 누나 너 이 공 갖고 싶어? 어 갖고 싶어 가지는 다시 안 줘 갖고 싶다고? 어? 어 내 공 왜 밖으로 던져? 갖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져와라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갖고 놀아 엥 박스인 누나 진짜 나빠 나는 엄마 박스인이라고 절대 착해질 수 없다 난 물속에서 재밌는 걸 찾아볼까? 물속엔 재밌는 보석들이 많아 볼래? 저기 봐 보여? 반짝이는 바다 보석들이 바다 보석 찾는 일은 너무 재밌어 정말 이렇게 재밌을 수 없다고 보석 여러 개를 찾았다 쟤는 예쁜 보석을 많이 찾았잖아 나도 찾아야지 우와 바다 보석이다 반짝인다 우와 진짜 많이 줬고 예쁘다 예쁘지? 너 몇 개 가질래? 나 많아
오 진짜? 고마워 캐캐캐. 와 나도 많이 파자 보석을 찾아서 팔아야지 부자 될 거야. 근데 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바다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잖아. 왜 내 눈엔 바다 보석은 안 보이고 쓰레기만 보이는 거냐고?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와 바다 보석이다 캐캐캐. 오리온이다. 보석을 많이 갖고 있네. 뺏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캐캐캐. 야 보석 많다. 뺏어가 생각하지 마. 악마 박세희 니너 누나. 안 뺏어. 나는 거래하려고 했지. 바다에 좋은 거 많다. 좋은 거? 뭔데 뭔데? 바다에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들에 비하면 보석은 아주 하찮은 거지. 이 보석이 하찮은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디서 공짜로 볼라 그래? 나한테 보석을 먼저 줘. 그럼 보여주지. 에이 보여주지도 않아. 진짜 나쁘다. 그래 나한테 보석이 들어왔어. 자 너는 이거나 가져라.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맞아 쓰레기. 난 보석 가지고 도망간다. 뭐야 박세희 누나 어디가? 에이 또 당했다. 보석으로 꾸며볼까? 이너가 착한 일하면 사람이 된대. 뭐? 착한 일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 빨리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에이, 보석 뺏기고 쓰레기만 얻었어. 에이. 야 오리온 내가 보석 다시 줄게. 미안해. 악마 박세희 누나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나 처음 들어. 자 여기 보석 됐지? 나 착하지? 뺏었다 다시 주기 착하다. 그치 착하지. 나 착하지. 나 착한 거 맞다. 착해 정말 착해. 자 그리고 이거 받아. 던져서 바퀴 놀이하자. 자 박세희 누나 뭔가 이상해. 하자. 잘 맞네. 야 다시 던져 리오나. 소름 돋아 리오나라니. 에이 예. 잘 던진다. 자 바다 속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해볼까?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착한 일. 여기 쓰레기 있다. 깨끗하게 쓰레기 청소를 다 해야겠어. 착한 일 착한 일. 와 정말 착한 일 했더니 내가 사람이 됐잖아. 신나.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육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 야 악마 박세희 누나가 진짜 사람이 됐네. 정말 착해진 건가? 믿을 수 없어. 어? 오리온이잖아? 내가 착해져서 사람이 됐어. 봐봐. 발이 생겼잖아. 그러네. 진짜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오리온? 나 낮잠 한숨 잘라 그랬지. 지금 낮잠 잘 시간이거든. 그래? 그럼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지. 자장가? 아,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난 착한 인어니까 잘 자라 우리야. 어때 어디든 살아. 제발 그만. 낮잠 자기 대 실패. 사람 되기 대 성공. 엄마 이리 와봐. 왜 사촌 누나가 타던 건데 너 탈래? 키보드? 와 킥보드다. 근데 분홍색이잖아. 그렇지 분홍색. 헬멧도 분홍색이야. 깔맞춤. 허허허. 에이 여자색이잖아. 얼래? 그럼 너 이거 안 탈 거야? 다시 갖다 줘?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야, 옷 잘 입는 남자들은 핑크색 입어. 왠 줄 알아? 그게 더 멋진 거거든. 정말? 알겠어 나 이거 탈래 캐키캐. 좋았어 가자. 아따가 자 이제 가볼까?
오, 내리막길이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킥보드 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오키? 내 친구 어떤 애 이런 데서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쓱 쓸렸다. 아, 끔찍해. 알겠지? 오키? 절대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심조심 알겠지? 아니면 들고 내려가. 다들 이렇게 킥보드한테 맞아본 적 있지? 아, 국룰이야. 와, 안전한 도로다. 내 세상이다! 가자! 재밌다! 바람에 가는다! 와! 야, 그네다 캐치캐! 와! 아, 역시 킥보드지. 뿌지. 야, 오리온. 어, 6학년? 너 여자 킥보드 타고 응? 뭐하냐? 여자 킥보드라고? 아니, 이거 색깔만 분홍색이지.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많이 타. 정말? 너 남자가 핑크색 타면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 여자애들이 타던데. 그리고 남자색, 여자색 그런 거 없거든. 누가 봐도 여자 거 빌려 타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 진짜 내 거거든. 여기 진짜 내 이름 써 있잖아. 여기 보이지? 오리온. 진짜네. 그래, 좋겠다. 좋아 보여? 6학년, 내가 한번 태워줄까? 아니야, 나는 여자색 안 타. 와, 진짜 여자색 아니라고! 야, 저기서 놀래. 놀이터. 오, 완전 좋아. 좋아, 어, 완전 좋아. 나이스, 내가 먼저. 오, 오, 아, 개개개! 오. 야, 오리온, 너 킥보드 주차 잘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킥보드? 아, 맞다! 아, 띠디디디디디디디 구방주차로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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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누나? 와. 리오나, 안녕. 킥보드 타고 있었어? 아, 이거 우리 사촌 누나가 잠깐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내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 몰아주면 안 돼서, 그래서 몰아주고 있었어. 캐캐캐. 킥보드 재밌겠다. 누나, 타볼래? 나 타도 돼? 물론이지. 설아 누나 언제나 환영이지. 우와, 재밌겠다. 근데 꼭 이거 하고 타야 돼. 누나, 이거 해. 고마워, 리오나. 차 있는 대로 가면 안 돼? 재밌다. 설아 누나,
괜찮아? 저쪽에 걸려서 넘어졌어. 다쳤어? 아파? 발목이 좀 아프네. 어떡해, 빨리 병원 가야겠다. 누나 걸을 수 있겠어? 일어나 볼게. 안 되겠다, 어필. 어필하고? 어서 병원 가자. 좀만 참아. 리오나, 나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누나. 나 파랑띠잖아. 고마워, 리오나. 아, 설아 누나 데려다 줬다. 아, 머리 아파. 뭔가 허전하다. 뭐지? 내 킥보드! 내 킥보드 어딨어? 큰일 났다! 아까 내가 주차해놨는데? 아, 여기 없고. 어딨지? 내 킥보드? 여기도 없고. 자전거 내려놔. 내 킥보드 어딨어? 아, 내 킥보드. 아, 망했다. 아, 나 이제 엄마가 알면 죽었다. 엄마가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야, 오리온! 너 금세 그걸 잊어버렸어? 어? 아우, 진짜 뭘 못 맡겨. 아우, 정말. 아하, 망했어. 엄청 혼났어. 아, 내 킥보드.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킥보드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에이, 저 누가 훔쳐갔어요.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다면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야! 야! 6학년? 야, 6학년, 너가 내 킥보드 갖고 있었냐? 어려워. 한참 찾았네, 내 킥보드. 아까 걷고 있는데. This is the stick, my girl, I love it. 저건 오리온 킥보드인데. 오리온이 놓고 갔나? 그렇게 된 거였어. 야, 그런 거였어? 야, 너 분홍색이라서 안 탄다며. 그랬지. 근데 타다 보니까 별로 나한텐 색깔이 안 보여. 상관이 없더라고. 야, 재밌으면 됐지. 야, 더 타고 놀자. 뿡뿡! 좋아. 좋아, 오늘 저 신나게! 킥보드 잃어버렸다 찾기! 대성공!